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재밌나요? 네! 아직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 60초 인터뷰 게임 준비되어 있는데요. 60초 동안 제가 여섯 분에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60초 안에 대답을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60개. 자, 오늘 원어스의 목표는 60개입니다. 자, 60개 이하로 대답을 하시면 60초 인터뷰 게임 실패고요. 자, 실패 시 원어스는 지옥의 벌칙을 아주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스피드 그리고 재치 있는 대답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도 빠르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60초 인터뷰 원어스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레이븐씨. 네. 1위 하면 사장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원어스의 전용 공간 작업실입니다. 좋습니다. 환웅씨, 콜라보 무대에 같이 서고 싶은 가수는? 산내 선배님입니다. 오케이. 권희씨, 나는 내 이름을 하루에 3번 이상 검색한다. 업다운. 하나 둘 셋. 업. 오케이. 이도 씨, 아, 내가 연예인이구나 실감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오. 서호, 무대에서 내가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모니터링 할 때. 오케이. 시온, 가수가 되고 생긴 버릇은? 달림들만 바라보는 거. 오. 레이븐, 내가 막내이고 싶을 땐 언제? 매일. 오케이. 환웅, 네. 내게 사랑스러움이 많아질 땐 언제? 달님들이랑 같이 가까이 있을 때. 오케이. 건이, 내가 말이 많아질 땐 언제? 항상. 이도, 내가 애교가 많아질 땐 언제? 없습니다. 서호, 내가 눈물이 많아질 땐 언제? 지금 이 순간. 시온, 내가 섹시함이. 아! 어렵다. 실패를 직감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정말 많이 성공하신 거예요. 11개 성공하셨어요. 그렇지만 실패라는 거. 쉽게도 이거 지금 실패라니. 네네. 아, 9개가 남았어. 정말 아쉽게도 원어스가 벌칙을 받게 됐습니다. 예예. 아, 예. 좋습니다. 일단 뭐 벌칙 받기 전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레이븐, 1위하면 네. 사장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전용 작업실이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네. 현재 작업실 있는 멤버가 저밖에 없는데요. 아하. 이제 나중에는 1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원어스 여섯 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작업실을 큰 작업실을 쓰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오, 레이븐의 아주 큰 꿈이었어요. 네, 사장님께서 꼭 지금 듣고 계시겠죠? 듣고 계시겠죠. 네네.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콜라보 무대에 같이 서고 싶은 가수는 산들. 좋은데, 좋은데. 아, 제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네. 정말로 가수 연습, 아,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보컬 연습도 혼자 할 때 산들 선배님의 짝사랑이라는 곡을 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하. 근데 너무 높아서 부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상상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요새.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언젠간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건이, 나는 내 이름을 하루에 3번 이상 검색한다의 업이었어요. 네네. 아, 뭘 그렇게 검색할 게 많나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죠. 네네네. 샵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서 이제 음악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아침에 원어스 그 어제 무대를 보고 모니터링해서 오늘 무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원어스를 네네. 일단 쳐요. 무대를 봐요. 자연스럽게 이건이가 쳐줘요. 네네네. 자, 그리고 샵에서 나와요. 이제 또 가기 전에 한번 더 봐야 돼요 무대를. 자, 찾아봐요 원어스. 자, 태양이 떨어진다 쳐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번 더 쳐줘요. 자, 그리고 끝났어요. 집에 가요. 오늘 어떻게 했나 원어스를 쳐봐요. 자, 그래서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건이가 쳐줘요. 마이튼은 왜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건 너무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멤버들도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 이도 네. 내가 연예인이구나 실감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네. 네. 제가 좀 산들 선배님과 이런 네네. 라디오 방송이 서면서 또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네네네. 그리고 또 투원 분들이 또 앞에서 기다려주시고 또 이런 많은 분들이 바라봐주면서 이런 공기 라디오를 할 줄 몰라서. 그렇죠. 응원해주시고. 가장 예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행복하나요? 네. 행복합니다. 우리 투원 분들 앞에 계시니까 우리 투원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투원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서호. 네. 무대에서 내가 멋있어 보이는 순간은 모니터링 할 때.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네네네. 이제 무대를 하고 나서 네네. 제가 무대에서 제가 멋있어 보이는 건 제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예.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아, 내가 이런 표정을 했었구나. 약간 저도 모르게 나왔던 그 표정들이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네. 이번 활동 통틀어서 네. 태양이 떨어진다 활동 통틀어서 내가 와 내가 이런 표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 네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당당하다. 너무 네, 좋다.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 2절. 2절 부분에 이제 태양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에 이거, 제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했는데 예, 예. 내가 저런 표정을 했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는데 옆에서 자랑하면서 야 이거 할 때 좀 힘들긴 한데 멋있지 않냐?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노래 라이브 하긴 어려운데 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저한테 옆에서 계속 자랑해가지고 네네네 힘들었어요. 네. 지금 별밤을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 궁금해서 아마 태양이 떨어진다 무대를 좀 검색해서 2절 태양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서호 씨를 아주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시온 네. 가수가 되고 생긴 버릇은 달님들만 바라보는 거. 네. 예예. 아우. 네네. 제가 이제 달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항상 달님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팬카페도 들어가서 달님들 편지 네. 많이 읽고 막 방송 공방에 이렇게 보내주는 편지도 많이 읽고 그래서 네. 좀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이 앞에 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달님들에게 네, 사랑스러운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달님들 오늘 음악방송부터 라디오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추억만 만들어가요. 사랑해요. 아~ 막둥이가 앨범 소개와 리더 역할을 좀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분 중 막내는 누구시죠? 네, 저 시온입니다. 아유, 시온씨 당첨! 리더 당첨! 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온씨가 리더예요. 네, 시온씨 기분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의 리더 시온입니다. 준비한 것 같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너무 어색하다. 여기서 이제 형들은 조금 무섭죠. 좋습니다. 앨범 소개하기 전에 리더잖아요. 우리 형들에게 잘하자고 한마디 시원하게 해볼까요? 우리 형들 하던 대로만 해볼까? 파이팅!